허태정 대전시장이 공감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2월 12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시장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전 공감 토크를 주제로 2월 공감누리 직장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직원 대표 4명과 공감 토크를 진행했으며 트램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대전시 현안 사업에 대한 허 시장의 생각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주권 시대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 그리고 국정에 자기 의사표현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담아내느냐 못 담아내느냐가 그 정권과 그 지방정부의 신뢰도, 시민의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로 이미 작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 시장은 2019년은 민선 7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인 만큼 새로운 대전으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전 직원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시립 면정국악연주단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2월 19일 오후 7시 30분 국악원 큰마당에서 대보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기악단과 성악단, 무용단의 종합예술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대전시 인권센터가 오는 2월 22일까지 대전 인권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인권기자단은 인권과 관련한 현안을 취재해 기사로 작성해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게재하고 인권센터가 발행하는 대전 인권신문 시민기자로 활동하게 됩니다.